지난 6월 지름 2mm의 가리비족의 30만 개를 담은 그물망이 비안도 앞바다에 내려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그물을 걷어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커진 가리비가 올라옵니다. 2mm짜리가 6개월 만에 7cm 이상으로 성장했고 생존율도 95%를 넘겼습니다. 2mm에서 현재 7cm 이상 성장하였으며 해만가리비 안에 살 또한 평균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번 10원 양식은 성공하였다고.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면 5원짜리가 280원으로 높아져 56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가리비는 그물망에 가둬 키워 유실 염려도 없고 따로 먹이도 주지 않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김 양식에 비해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본 양식에 들어가면 시범 양식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밀도로 양식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내년에는 해역을 좀 이동시켜서 실제 양식을 하는 형태로 해서 검증 단계를 거친 후에 페리 양식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해안은 가리비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이 때문에 남해안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가리비 양식이 서해안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수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해바다의 첫 가리비 시범 양식 성공으로 앞으로 김 양식 위주의 서해안 양식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